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뭐 아까 뭐 재판 김호철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재판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2003년도에서 2017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나서 그때 저희가 예측했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지금은 나왔고 현재는 저희 생각에는 새만금 담수화를 만드는 사업은 불가능할 거라고 아마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를 얻자니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고 정책을 바꾸자니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제 폭탄 돌리기가 지금 제 생각에는 누가 당할 때까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실 새마을동이라는 곳은 이렇게 보존만이 아니라 보존을 잘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즉 환경이 돈이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을 하면 과거에는 지역 발전에 어떠한 걸림돌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무모한 토목 사업이 지역 발전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사례가 잘 입증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발표를 보면 제가 발표는 하지만 새마을동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김재명 소장님을 포함해서 과거 13년 전에는 제가 교수님들을 모아서 어떤 이런 대안을 만드는 데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저는 좀 약간 옆으로 나가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많은 활동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가면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거와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새마을동 10년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대안 개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발전을 통해서 조금 좀 줄어들긴 하지만 60만 가구 정기공급이 가능하고 수산업 회복으로 연 1조 원 이상 수익 창출을 하고 현재 10만 가구 전체를 감수하지 않아도 농업을 가능하다. 왜냐하면 농업이 30%로 줄어들었거든요. 필요 없이 담수를 받는 이유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갯벌 보존으로 해양 보호하면 생태 관광을 활성화된다. 그래서 지금 자연을 잘 보존하면 전라북도는 지금 매년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혜성에 1조 몇천억 원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1조 몇천억의 경제 효과를 일과시킬 수 있겠는가. 이건 뭐 일자리를 하면 최소한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될 겁니다. 전라북도가 굉장히 돈을 안 들이고도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목사업을 해서 그 토목사업비는 대부분 한 90%가 건설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새마을금이 뭐 십몇 년 아주 활성 십몇 년 동안 아주 많은 돈을 퍼붓고 거의 20년 동안 눈 보온에 대부분이 전라북도가 아닌 어떤 토목회사 그래서 저희는 4대강이나 새마을금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토목회사와 환경단체 간에 그 뿌리를 보면 중간에 정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부 부처도 있지만 사실상은 토목회사의 이익과 어떤 환경과의 개념에 어떠한 그 오랫동안에 거친 투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간단하게 정부와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선 후보자 국회의원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만금을 보시면 옛날에 새만금이 아주 대부분이 다 농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지가 이쪽에만 집중이 돼서 한 30%로 줄어들고 오히려 그 복합 단지라든지 해양 도시 이러한 그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가 30%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새만금 담수의 주요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산업단지나 이거 저는 이거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다 용답 댐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만금 홍수에서 필요한 수원은 이 농사 짓기 위한 것인데 농사 짓는 지역이 30%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지를 보면 이 새만금이 흘러들어오는 이 지역을 사도수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 안에 이 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상구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목표죠. 상류가 하류가 상류보다 깨끗한 플랜입니다. 불가능하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전부 플랜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 비판도 받지 않고 뭐 아무도 비판 안 해요. 뭐 지역사회, 정치가, 행정가 아무도 너무나 당연한 일에 비판이 없는 이 새만금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수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논의가 됐는데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한 2조 8천억이 들어갔습니다. 2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 2015년에 이 새만금 수출이 거의 6등급, 평균 6등급으로 나빠집니다. 아까 목표가 4등급, 3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낮아서 4, 5등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망경강유역 요쪽입니다. 망경강유역에서 요 지점의 수질이 빨간 것으로 요즘 바다 쪽에 가까운 게 수질이 좀 낮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목표는 4등급인데 4등급이 넘어서서 5등급, 6등급으로 왔다 갔다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요 부분은 3등급이 목표인데 이미 3등급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해수로 유통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해수를 막아버렸을 때는 뭐 이거는 너무나 수질 악화가 될 것,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건 동진강유역인데요. 동진강유역은 옛날부터 망경강유역은 굉장히 수질이 나쁘고 동진강은 깨끗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보시면 뭐 여기도 이쪽에 보면 뭐 5등급 넘어갔죠. 여기도 4등급은 더 나빠요. 하여튼 목표 수질을 이미 다 넘어섰다는 것이고 근데 아직도 해수 유통한 상태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외한 거고 하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익 개선은 어렵다. 이건 아마 뭐 정부도 아마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 보고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플랜을 여러 가지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플랜 1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하여튼 모든 사업 가능하다고 우리가 제시한 사업이 다 한다. 이건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거지만 하여튼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망경강, 동진강 이 총 인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이제 요 색깔은 달성이 된 거고 그 색깔은 달성이 안 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시나리오 2는 다 달성 안 돼요. 시나리오 1은 시나리오 2도 평상시와 그 다음에 이거 풍수기 다 안 되죠.
근데 이것은 평균치라는 얘기고 여름을 고려하면 이것도 훨씬 높아진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도 굉장히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계산한 것인데도 이런 걸로 이제 정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다가 이제 이게 2단계고 2단계에다가 더 사업을 이제 못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3단계로 이렇게 뭐 가축 분양 공공 처리 확대 우려 우분 연료 이런 걸 다 더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겨우 0.05가 목표인데 0.04 턱걸이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봐도 결국은 수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2020년에 이제 여기에 도시도 만들고 뭐 산업활동도 하면 여기서 오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건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들어올 오염원들은 다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계획까지 다 했더니 평균치가 딱 뭐 목에 딱 걸리는 수준 겨우.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결과인데 이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미 2015년에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수질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립터 지금 여기 그 새만금의 용지를 만드는 7억 583만 평방 세제곱미터가 필요한데요. 새만금에서 이만큼을 그냥 분양항에서 이만큼을 외래에서 이만큼을 조달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천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43만 톤을 들여왔고 앞으로 1000만 톤의 석탄재를 갖다 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군산 쪽에 있는 단지만 만드는 데도 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훨씬 많은 7배, 8배 되는 그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토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안에서 토사를 너무나 많이 빼냈을 경우에는 이게 깊어지면 여기 무산소층이 만들어져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수질 스스로 굉장히 나빠져요.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새만금 안에서 한정없이 이거 떠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말씀도 또 나오겠지만 새만금에 있는 토사만 가지고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부에 2m 정도는 물 밖에 그러니까 뭐 저기서 뭐 산을 부신다든가 이런 토사들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만금을 보시면 연약시마 문제인데 요게 지금 표면이고요. 표면에서부터 한 3-40m 들어가야 안반이 나와요.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면 파일을 다 막지 않으면 다 깔아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 것인지 그러니까 몇 그릇도 없지만 몇 그릇 따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데 누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내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골재를 보면 골재를 구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이 반경 밖으로 나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단가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는 별로 이 골재 업체가 없어서 여기에 아까 엄청난 이만한 여기도 지금 내보기가 힘들어서 아주 죽을 판인데 여기를 이만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메이토도 없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국의 경제적 손실. 저희가 제가 사실 이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뭐 전라북도도 계산을 안 해주고 아무도 계산을 안 해서 사실 이번에 아까 우리 그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같은 계산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어업 생산량은 7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0년도와 2015년에 누적해서 보니까 한 7조 5천억 정도가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이게 새만금 방조제고요.
새마을 광주지의 요 부분이 낮은 지역이에요. 이런 데들은 다 깊은 지역. 이제 과거 모양이긴 하지만 광주지 바깥에 나가면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막 10몇 미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물고기가 산란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물고기가 산란이 됩니다. 낮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여기 다 막아버리니까 여기 산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어업 생산량은 75%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바지락이나 조개 생산량을 보면은 37,715톤 정도를 했었는데 현재는 3,360톤, 91%가 줄어들었죠. 백합 경우도 뭐 그 연평균 935톤이었지만 지금 53톤,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전북과 위아래에 있는 전북의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는 어업 생산량은 22%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수산물의 값이 올라가니까 이익은 거의 100%씩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봤더니 저희는 지금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가면 더 심하겠지만 매년 4,400억을 전라북도는 손해보고 있다. 수산물로. 그런데 이러한 그 지금 그 충남이나 전남을 볼 때 두 배로 늘어난 걸 보면 지금 전라북도는 1조 원 정도를 매년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조 원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런 손해에 대해서 계산조차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지자체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도호구역에 주는 하천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경강 동진강,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망경강 동진강은 어차피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만금이 있든 없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흘러가서 바닷물과 섞이는 하천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흘러가서 호수가 돼서 정지하는 물에 들어가는 정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약간 한 2조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담수가 됐을 때는 그때 돈으로 한 20조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 그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만 관리할 때는 한 3조 원 될 것을 담수를 만들면은 2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전라북도에 17조를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다른 호수와 달리 새만금의 상류는 전라북도 전체예요. 전라북도 전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농업 및 축산을 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겠지만 이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라북도 위에 있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산지 이게 다 오염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다 대책을.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간다면 상류에 있는 전라북도 모든 지자체들은 도시개발도 억제해야 되고 이런 그 수질비용에 상당한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농업축산도 다 줄여야 되니까 전라북도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 개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잘 그렇습니다. 먼저 해수유통을 하는데 해수유통을 하면 일단 수질이 굉장히 깨끗해진다. 또 시화에서도 그런 사례를 봤죠. 그래서 뭐 대략 뭐 저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현재 이 4조 4천억을 믿기로 했는데 그거 해도 수질 목표 달성 안 하니까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은 이 정도 이상의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어 주력 발전을 하면은 요거는 지금 좀 줄어들었을 거로 생각하지만 60만 가구의 전기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광의 원자력발전소도 그 정지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석탄가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체 효과도 만들면서 방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력발전을 할 때 바닷물을 이렇게 완전히 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것이죠. 통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만금의 해역 쪽은 해수가 새만금의 아주 안쪽에는 담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질 수 있고 수산물 보호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갯벌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조력발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수유통이라고 하면 우리들 원하는 것은 완전한 해수유통이 제일 좋지만 그건 정말 설득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럼 부분 해수유통을 하자. 조력발전을 하고 어느 정도 농사 질 수 있을 만큼의 담수도 확보하면서 해수를 들여와서 수질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양 관광도 활성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력발전이 되면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환경이 보건이 될 것이고 이런 몇 년이 또 지나면 이런 수산 이익이 다시 보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2차, 3차 산업들, 수산 그 가공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전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방공호지도에 이 담수화하지 않은 모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배수로들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다 용담대회에서 공급을, 아니면 부암대회에서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30%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농업용수 필요량은 한 뭐 1억 4,500만 세제곱미터. 근데 새만금은 15톤이기 때문에 이 중에 14.5%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여기를 다 담수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수산물 손해보면서 엄청난 수질 문제를 예측하면서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도도 보면 여기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농사를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플랜을 잘 짜면 생태의 환경 용지를 저수지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해수유통시키면서도 농사 다 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개발의 내용 중에서 또 갯벌을 보존하자. 갯벌 보존의 하면은 해양도 보호되면서 생태 환경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보호함으로써 수산업 기반이 다시 마련되고 순천관광 아니면 생태관광 줄여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뭐 경제적 가치는 한 1,700억, 자산가치는 1조 97억 원에 해당되는 순천만이 새만금은 여기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력발전소를 믿고 이 지역에는 해수가, 이 지역에는 담수가 된 것이죠. 여기는 해수와 담수가 섞여있는 기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여기 안에다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쪽 담수를 이용해서 농사지면 되고요. 이쪽은 해수가 들어와서 조력발전도 하고 환경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쪽에 해양건강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정부가 정당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못한다는 얘기하면 지금 토지가 처하는 게 농지기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농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다 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하고 도시 만들겠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문제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돈이나 갖다 써놓고 나중에 모르겠다라는 형식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조건 면적만 확대하겠다. 지금 보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그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게 전라북도에서 야 빨리 공사 진행시켜달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빨리 땅이 드러나게 해주겠다 이런 단순한 대답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만 얻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 얘기 잘못 꺼내면 내가 표를 엄청나게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 새만금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도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죠. 정치인. 그런데 진지는 좀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그걸로 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에서 이 생활동에서처럼 많은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전라북도의 절대절명의 발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도 이것을 표를 못 받을까봐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면적만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지를 빨리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이 새만금 안에 사업을 변경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요거 지금 계속 지금도 옛날 정수로 바뀐 거지만 그 방식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10월 같은 데는 담수화를 포기하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새만금은 담수화를 전제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나중에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은 수지 오염돼서 해수 유통한다.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그 무책임한 거죠. 지금 굉장히 해수 유통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담수화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부 돈이 그냥 막 필요 없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굉장히 피해가 되고 환경 파괴나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농업 용지에 물을 댈 수 있는 담수 지역들을 확보해서 이런 그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서 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현재 하고 있는 뭐 국제연정용지, 관광레지용지 민간주차사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타당성 없어서 돈 안 들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딱 대비시면 못 줘요. 왜? 이게 별로 정부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준다고 그러고 안 주냐? 그러나 화를 내는데 사실 정부로서는 줄 수가 없는 사업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삼성이 들어온다 맞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들 보면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사람들은 더욱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고 사업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매년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으면서 새만금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지금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은요, 이런 새만금 사업에 논의하는 팀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빼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그 새만금의 과거 방식을 하겠다는 분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그 의견 소통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담론이 모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 합동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새만금의 운영은 이렇게 전라북도의 모든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조차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